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렇게 반응하는데 이런 무리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참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땅에서의 이 믿는 자로서의 사역의 삶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또 그의 말이나 설교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 권력자들은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비수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력자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신문을 시작하죠. 네 혐의가 사실이냐?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그런 긴 설교를 읽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무리들을 은혜 가운데 선동하듯이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아주 긴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살이를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관,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하고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똑같은 내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청량지차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자나 가난하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쓰고 있는 안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땅은 똑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첫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명설교를 길게 길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전체 역사를 지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의 칼로 저들의 심령을 지금 찔러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옛 눈을 가지고 그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비교하면서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스테반 집사님께서 말씀에 신령한 지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영생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신앙을 살고 있는 건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추운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시는구나.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성령의 사람을 회방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들이 성령 무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온종일, 오늘 여러분 나오신 새벽 성도님들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오늘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이 긴 설교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의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이 본능과 삶 안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믿음 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우리가 대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며 살고, 그러므로 영적 무지 속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가슴이 찔려야 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혹은 믿음의 없음을 두고 교회 안의 불신앙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말씀에 가슴이 찔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의 절정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어떻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거스렸도다. 성령을 왜 회방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은 핍박하고 방해하느냐? 우리 옛 조상들과 같이 지금 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긴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본당이 춥다 보니까 뒤에 열풍기를 켜놨잖아요. 그러나 뒤쪽이 조금 따뜻하니까 제가 추위를 이겨가며 설교하는 걸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추운 이 음동설 안에, 이런 여러분 이 영하권 날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터운 옷을 입고 불을 쬐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목을 칭칭 감고 이렇게 해야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혹한의 시대에도, 어려운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인 거죠. 교회 안에
왜 많은 갈등들이 있을까요?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데, 다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를 들어가 봐도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교회를 여러분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표를 해보니까.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소견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나오는 거룩한, 온전하고 또 겸손한 그런 부드러운 성품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 죗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는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동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아멘하고 함께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밥을 같이 먹고 일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한 마음이 되는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갈등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마치 그냥 톱으로 그 몸을 자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그런 듣기 싫은 설교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 나라를 정통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성령의 설교가 외쳐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성령의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극한의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영안이 열렸는데 다른 무리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 받은 자를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라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은혜 받는 일에 목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공회원들은 거의 미쳐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모두가 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 성령의 사례반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거룩한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 피 흘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 인물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가 되어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가 핍박했던 그가 거부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의 열심으로 성령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의도에서 나오든지 간에 종교적 열심은 은혜의 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해야 되는 거죠. 오 주님 오늘 또 기도드리오니 내가 당신의 이 성령에 매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만이 여러분 가난도 이기고 병듦도 이기고 인생의 막힌 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성령 충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치러야 했던 그 대가였던 것처럼,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의 말대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자라났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그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만큼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역시도 순교할 만큼의 충성과 헌신이 대가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에 매이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으로 순교하는 그 진지한 마음과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함께 은혜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신앙으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일구어 나갈 때 그런 산 제물로서의 모두의 헌신됨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러 분노하게 하였고 마침내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되든지 간에 저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듣기로는 때로는 아프고 그것이 너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조차 상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이단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처녀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매여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이 하루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에 충만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을 지나가는 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관통하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사나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초대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던 그 역사가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